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육회를 해볼 텐데요. 육회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죠. 배하고 소고기 육회거리, 꾸리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육회고기는 300g만 갖고 할게요. 그리고 배는 먼저 썰어서 설탕물에 좀 절여놔야 되거든요. 설탕은요, 흰설탕 쓰면 더 좋지만 또 흰설탕 없으시면 설탕 2스푼 하고요. 고소금이거든요. 고소금 조금만 넣어서 자 배를 채 썰어서 물에 담가 놓을게요. 배 한 개를 다 채 썰었습니다. 꾸리살이고요. 또 육회는 또 손으로 열이 있는 손으로 만지면 안 좋기 때문에 장갑을 꼈거든요. 그 얇게 한번 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 채를 써실 때 쇠고기 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을 반대로 잘라야지. 근데 이게 생고기가 얼린 거는 썰기 쉬운데 이게 생고기는 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김밥처럼 말아서 이렇게 서시면 좀 나아요. 자,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김밥처럼 말아서 썰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넓게 피었어요. 또 이렇게 말을게요. 말아서. 근데 칼이 또 잘 들어야 돼요. 칼이 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잘 썰리거든요. 기름은 좀 있으면 자꾸 떼내시고요. 저는 이렇게 고기를 얇게 이렇게 펼게요. 썰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기가 싱싱해서 핏물이 별로 안 나와요. 이번엔 육사시미용 고기를 좀 썰을게요. 육사시미는 조금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하는 게 좋죠. 고기 결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썰을게요.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기를 또 이렇게 좀 깔아 놓을게요. 오늘 육회용 고기는 꾸리살이고요. 육사시미 고기는 엉치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육사시미와 육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사시미하고 육회 두 군데다가 이 건고추가 조금 들어갈 거거든요.
좀 잘게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가늘게. 자, 이렇게 가지고요. 요거를 다시를 빼고 고추만 넣고요. 칼로 마저 조금만 더 다져줍니다. 고추는 제가 지난번에 청양고추 집에서 말리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말려 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없으시면 그냥 매운 고추 조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마늘을 좀 넉넉히 넣을 텐데요. 마늘을 좀 굵게 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좀 씹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게 다져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육사시미 찍어 먹는 다대기 양념부터 좀 준비할게요. 여기는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추장은 제가 마지막에 넣을게요. 자, 이 건고추 말린 거를 자, 한 숟가락 넣고요. 참치액이거든요. 자, 참치액 한 스푼 넣을게요. 고춧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약간만 넣을게요. 설탕도 약간만. 많이 넣지 마세요. 참기름이 좀 한 스푼 들어가는데요. 고추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통깨 좀 넉넉히 들어갈게요. 한 스푼. 제가 여기는 마늘을 안 넣었죠. 자, 마늘을 안 넣은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마늘은 저 옆에다가 넣고요.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옆에다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돼요. 육회에 들어가는 양념 준비할게요. 육회에도 이 매운 고추가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마늘 좀 넉넉히 두 스푼 넣고요. 여긴 참치가 안 들어가고 배즙이거든요. 자, 배즙 한 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 자, 설탕도 반 스푼만 넣을게요. 여기 소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소금도 조금 반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은 한 스푼. 그리고 여기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고기의 색깔을 조금 더 빨갛게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알듯무릇하게 감칠맛 내는 거거든요. 고추장은 약간만 쓸게요. 참기름 좀 넉넉히 들어갈게요. 참기름은 두 스푼 넣습니다. 앞에는 제가 물에 담갔던 거를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줬거든요. 육회 담을 접시를 냉장실에 뒀다가 지금 시원하게 해가 꺼내놨거든요. 자, 이거를 배를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 기왕이면 예쁘게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깔을게요. 자, 배를 이렇게 돌려서 담았습니다. 볼에다가요. 자, 흰물이 별로 안 나왔죠. 워낙 싱싱한 생고기라서 그런지 흰물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양념한 거 그리고 통깨를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대파 잎을 채썰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그럼 계란 노른자 들어갈 자리를 구멍을 이렇게 내놓을게요. 그리고 자, 대파 잘게 썰은 거를요 여기다가 또 두르겠습니다. 그러면 노른자를 넣을게요. 이렇게 육회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엔 또 육사시미 한번 담아볼게요. 저는 방금 제가 냉동실에서 꺼낸 접시예요. 지금 굉장히 차갑거든요. 냉동실에서 꺼낸 이 돌접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을게요. 고기가 또 시원하겠죠? 자, 이렇게 육사시미가 완성됐습니다.